생활성서 듣는 소금 항아리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10월 29일 연중 제30주간 월요일 누가복음 13장 10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어떤 회당에서 가르치고 계셨다. 마침 그곳에 18회 동안이나 병마에 시달리는 여자가 있었다. 그는 허리가 굽어 몸을 조금도 펼 수가 없었다. 예수님께서는 그 여자를 보시고 가까이 부르시어 여인아 너는 병에서 풀려났다 하시고 그 여자에게 손을 얹으셨다. 그러자 그 여자가 즉시 똑바로 일어서서 하느님을 찬양하였다. 그런데 회당장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쳐주셨으므로 분개하여 군중에게 말하였다. 일하는 날이 엿새나 있습니다. 그러니 그 엿새 동안에 와서 치료를 받으십시오. 안식일에는 안 됩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위선자들아, 너희는 저마다 안식일에도 자기 소나 나귀를 구유에서 풀어 물을 먹이러 끌고 가지 않느냐.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딸인 이 여자를 사탄이 무려 18회 동안이나 묶어 놓았는데 안식일일지라도 그 속박에서 풀어주어야 하지 않느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 그분의 적대자들은 모두 망신을 당하였다. 그러나 군중은 모두 그분께서 하신 그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두고 기뻐하였다. 히말라야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등반 도중 목숨을 잃은 후배들의 시신을 찾기 위해 해발 8,750m 히말라야 에베레스트 산을 오른 등반가들의 실화를 다루고 있지요. 인간의 접근을 거부한다고 해서 신의 영역이라고 부르는 극한의 환경에서 영화는 고산 등반이라는 소재를 통해 뜨거운 인간애를 보여주며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영화 중반에 하산 중 조난당한 한 대원의 에피소드가 등장합니다. 탈진 직전에 후배를 데리고 하산하던 등반대장은 고글이 벗겨지면서 반사된 빛 때문에 눈이 멀면서 고립됩니다. 그는 눈보라가 치는 험난한 구간에서 조난을 당합니다. 하지만 베이스캠프에 있던 그 누구도 선뜻 도와주러 갈 엄두를 못 냅니다. 그중 오래된 동료에게 한 대원이 간곡히 구조를 요청하지만 그 역시 다른 팀을 데리고 왔고 이번이 너무나 소중한 기회였기에 위험을 무릅쓴 구조 요청을 괴로운 표정으로 거절합니다. 이때 울먹이며 다른 대원이 말합니다. 사람이 없으면 산이 뭔 놈의 의미가 있노? 오늘 복음에서 그리고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해 예수님도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없다면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사람보다 더 귀한 가치는 없습니다. 서울대교구 남창현 토마스 아퀴나스 신부님의 묵상글로 함께했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